네, 2라운드 대결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원더랜드. 여기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라운드 대결 WC가 좀 잡아낸 장면이었고요. 아, TX. 장면이었죠. 네. 우지 들고 여기서 뭐 센스 있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벡터 탁 떨어진 거 알고 푸시 당해서 유엔팀은 이동 단계에서 또 두 명을 잃고 시작하다 보니까 네. 네. 처음부터 기분 안 좋게 시작했고요. 그렇죠. 여기는 창고 쪽 들어왔다가 여기 매복하고 있었던 네. 장면. 이거는 알았을 텐데 왜 저렇게 들어왔는지 쏘다가 저 여기서는 사격 그 각이 좀 겹쳐가지고 전우의 시체가 좀 아마 각을 막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네. 1인칭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말에모래 뚫는 이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게 원더랜드는 그 타이밍을 또 잘 잡았고 네, 그렇죠. 총소리 듣고 잘 들어갔어요. 네. 제주는 사실 마레모에가 다 부렸어요. 네. 네. 마무리를 사실 원더랜드가 하면서 1등을 한 거지. 그런데 그 초반에 두 명이 빨리 탈락했던 유엔 이제 유엔 팀이 네. 2등을 했다는 거. 그렇죠. 네. 이래서 선수들이 순위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체 순위에서는 2위지만 킬까지 더하면 마레모에가 종합 2등. 그렇죠. 네. 그래서 1, 2위 변동은 좀 없습니다. 저는 점수 바로 나오네요. 저 RN 팀이 11위. 거기다가 타보우TV 12위, 팀엑스가 13위 랭크돼 있고 모리스팀이 19위고 뉴펠스가 18위, 할로팀이 17위네요. 네. 라스트번호 16위. 킬포인트는 사실 뉴페이스 말고는 그다지 눈에 띄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요. 네. 네. 이 정도예요, 이 정도면. 탑10을 살펴보도록 하죠. 탑10 10개 팀, 1위는 원더랜드가 좀 확실시 되고요. 네. 이후에 마르모의 팀. 그래서 1등, 2등 간의 그 싸움이 계속해서 치열해진 전망이에요. 아마 탑3 안은 어느 정도 좀 계속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탑1을 좀 보도록 하죠. 저 원더랜드, 와, 1,680원, 200점 차예요. 말해 뭐해. 그 사실 저 3등부터 해서는 점수가 없지만 너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 2위의 독주가 좀 이어지고 있고 유나이트가 지금 3위 랭크가 됐습니다. 엔조이가 킬포인트 없이 4위. 거기다가 엔터테이너즈 5위 랭크가 돼 있고요. IK가 6위, 월크리 7위예요. 네, 엔조이는 1라운드하고 온도 차이가 좀 있네요. 라운드 포인트도 킬포인트도 못 먹었고. 네, 이게 결국은 원더랜드와 마레모의 나머지 자리는 사실 이제 약간 뭐 본인의 어떤 자기장과 랜드마크 상황에 따라서 다 네. 바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한 가지 그래도 희망적인가 지금 4등부터 10등까지요. 점수 차이가 100점도 안 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네요. 그러니까 중위권도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 그 사이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번 세 번째 라운드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세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공개 오디션 3라운드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리모스크를 시작으로 한 리퍼브카 위쪽이에요. 네, 그렇잖아도 엔조이 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엔조이 팀이 아까 2라운드 때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프리모스크를 안 갔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네. 본인들이 마지막에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동선도 나오고 프리모스크를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모스크 안전하게 엔조이 팀이 가져가고 혹시 몰라서 3명의 선수를 커리 지역에 배치를 했네요. 네. 네. 뭐 약간 전력 느낌도 있어요. 저렇게 3-1로 파밍을 하면 정보력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있으니까요. 네. 백업이 안 된다라는 단점은 또 있고요. 지금 원더랜드는 지금 다시 한번 밀배 쪽으로 가는 모습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거의 어떻게 보면 밀배로 가는 팀들은 이 신능력에서 자신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신감 없으면 밀배 못 가요. 원더랜드가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1위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네.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자신감 넘치는 선수는 야스나야 거기다 밀배 쪽 많이 가는데. 뭐 로브로 가는 팀도 있고요. 네, 로브로 가는 팀도 있고 포친키. 사실 이제 포친키는 이제 차량 확보 문제로 인해서 네. 그렇죠. 빈 경우도 있잖아요. 중계하다가 거의 포친키를 다 가겠지라는 생각에 네. 이제 빈 경우가 가끔 나오기도 하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야스나의 중심으로 자기장이 잡혔습니다. 네. 타리피의 쪽 모습인데요. 거의 2경기와 네, 2경기와 2라운드 네. 거의 흡사하게 잡혔어요. 이렇게 되면은 원더랜드가 이제 조금 전 라운드 2라운드하고 경기 운영을 마찬가지로 맵을 크게 깎으면서 돌아가서 마지막에 집중을 할 건지 특히 이제 엔조이도 그런 역할 그런 운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좀 봤거든요. 탑에게 먼저 자리 잡고 있는 TOP에게 잡혀버리면서 조금 끌려가는 그림이 좀 있었어요. 원 자체가 이렇게 잡히면서요. 네, 야스나의 중심으로 자기장이 잡혔고 카나스키 쪽 MB가 가 있습니다. 원 안쪽에 자리 잡을 만한 이거는 근데. 아 당당차
네, 차 당당차 같아요, 당당차. 네, 거의 뭐 이제 운전하다가 지금 터지는 것 같지. 그렇죠. 네. 그럼 확 났죠. 아, 근데 1인칭에서 차량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선수들도. 네. 그래서 나요.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맞아요. 초반에 좀 변수가 발생했고 TNS 한 명도 지금 잡혔어요. 얘는 병원 쪽입니다. 지금 강서 쪽에 TNS가 있고 거기 강서 쪽으로 WC가 지금 겹쳐 있는 모습이고. 네. 아직 강남 쪽은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2라운드 때도 강남 지역은 파밍하는 팀이 없었거든요. 월드 클래스가 강서 지역을 파밍해 주고 강남 지역을 아예 건드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그거를 보고 TNS가 강남 지역으로 들어가네요. 아이고. 아, 여기서 통과하다. 이게 3인칭 때도 네. 가끔 실수가 나오는 네. 포인트긴 하거든요. 자주는 아니어도. 그렇죠. 여기 가다가 좀 속도씩 가다가 네. 아우. 예,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가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발생하는데 그러니까요. 정면으로 이제 똑바로 들어가면은 괜찮거든요. 맞아요.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속도를 줄이고 나서 차에 좀 앞바퀴 각도를 보고 들어가는 네. 경우가 네. 저 차는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아유, 요즘에 또 이슈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긴급 제동 이런 기능이나 네. AB나 뭐 그런 좀 시스템이 좀 갖춰져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1등하러 왔습니다. 팀 유나이티드고요. 최현우, 정용훈, 김태욱, 김병남 선수. 와상 선수의 3팀 기록하고 있네요.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팀 컬러로서는 두각을 드러냈다고 네.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해드렸던 네. 뭐 원더랜드나 마레머의 두 팀은 확실한 자신들의 컬러를 확연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로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들하고 색깔을 어느 정도 비교해서 말씀드릴 정도로 아직 보여줬는데 지금 소개하는 나머지 팀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검증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수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공개 오디션이니까요. 네. 엔터테인, 저희를 안 뽑고 못 빼기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못 뽑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직은. 깡패 선수는 그래도 뭐 좀 좋은 보였죠.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네. 특히 근데... 태욱 선수는 저한테 디코 메시지까지 와가지고 엄청 자신감을 드러냈거든요. 네. 네, 아직 로그인을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라운드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10라운드가 더 남아있잖아요. 네네. 슬로우 스타터. 네네, 그럴 네.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 초반부터 나타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 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잘 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좀 델롬 델이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자 기회를 잡았을 때 여기서 보여줘야 됩니다.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아, 그럼요. 예선을 뚫는다는 게 사실 모든 대회의 예선이 제일 치열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앞서 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픈부스 형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프로씬에서 활동하는 팀들처럼 정확히 그 지금 뭐 사운드 커튼을 지금 깔아주고 있거든요. 선수들에게 사운드 저희 중계진 목소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근데 어쨌든 떨리고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마찬가지죠. 네. 뉴페이스와 싸움이에요. 좀 네 명 유지가 되고 있죠. 뉴페이스가 언덕을 이렇게 끼고 싸우는 그림에서 네. 이거 올라... 수성 못하면 사실 약간 네. 숫자 싸움에서는 약간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건물이란 건물은 뉴페이스가 가져가고 있는 모양새라서. 네. 아이카. 자 지금 차량까지 동원해서 뚫어버릴 생각인데요. 뚫어버릴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뉴페이스도 백업이 왔습니다. 네. 차 소리 듣고. 카샤 선수가 지금 와서 제가 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샤 같이 깎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네. 경우는 둘둘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이 깎지 않으면 사실상 불리해져요. 그 1인칭에서 들어가는 입장이 지금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지금 어디서 붙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보 확인을 해야 네. 되는데 맞아요. 그 심리를 노리면서 숨어있을 선수들이거든요. 집 안에만 있지 않고 좀 네. 마당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게 정보가 확실하다면 사실 플래시뱅 던져놓고 들어가는 게 가장 깔끔하거든요. 네. 근데 정보가 지금 있다라는 것만 알지 정확히 어느 방에 있는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푸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카 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푸시하지 말고 다른 빈 곳을 들어가는 게 오히려 본인들의 성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리적인 판단이라고도 네. 볼 수 있고요. 아, 이동안은 빠지네요. 그냥 네. 아예카는 좀 빠진 판단. 근데 피... 와, 이 두 명! 아이고 이게... 손에 많이 바네요. 네, 그것도 빠른 타이밍을 이용해서 그걸 들어가서 잡아주는 보스죠. 아, 이제 라스트 번. 손에 많이 받, 이거 손에 많이 받네요. 어쨌든 네. 자 들어가서 좀 뚫어볼까 하다가 좀 아니다, 아예 가자 하는 그 타이밍에 좀 뉴페스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뚫을 거면 빨리 가야 되고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빠져야 되는데 약간 어물쩡거리는 것도 있죠. 네. 애매한 판단. 자 일단 라스트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식 선수가 한 명을 잡아냈고 네. 그 이후에 바로 빠져나가네요. 자꾸 네. 저 경식 선수 이름 얘기할 때 네. 저는 자꾸 그
욕하는 것 같아서 깜짝할 정도 됐어요 지금 1라운드 때부터. 네. 내 귀가 이상한가 봐. 귀에 살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RK 쪽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아래쪽에는 라스트본이 있는데 야스나지만 아래쪽 3파티 있는 근처예요. 아파트 쪽 라인을 자리 잡고 있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아파트는 먹고 있으면은 적극적인 교전만 안 하면 수성하는 데는 나쁘지 그렇죠. 않으니까요. 네. 마치 오지앤 엔투스 에이스처럼 네. 이제 야스나의 아파트를 기점으로 플레이하는 게 맞아요. 익숙하다면 그러니까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MVP 같은 경우도 야스나야를 거점을 먹고 있지만 MVP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내다 보니까 야스나야를 먹고 랜드마크 삼아도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오지앤 엔투스는 좀 약간 다르죠. 여기 MB 도합 5킬 기록하고 있습니다. MB도 약간 나쁘진 않은데 아직은 조금 더 드러낼 필요는 있어요. 본인의 네. 컬러를. 그렇죠. 지금 아우터 선수가 지금 3킬. 네. 킬 랭킹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이 팀에서 너무 쉽게 마레모의 팀한테 밀린감이 있어가지고 전 라운드 때 오 일단 오. 아 이거 아파트 쪽 들어가다가 지금 더키 선수한테 누웠어요. 토로시도 잡혔고 라스트만 무너지는데요. 3쿼드로 일단은 한 스쿼드를 아예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파트가 수성하기가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건데 엄청난 소득을 지금 네. 올린 거죠? 그 앞이 지금 개활치다 보니까 지금 네. 오다가 맞아 죽어요. 맞아요. 탑 오브 탑. 특히 저 야스나의 아파트. 탑 오브 탑은 이제 차량을 많이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오토바이 두 명으로 먼저 보내서 정보를 확인해주고 네. 뒤쪽에서 두 명이 뛰어오는 모습. 그러니까 탑 오브 탑도 공격적으로 자리 잡고 싸우려고 하는 의도 자체는 좋은데 결과물이 조금 아쉬워요 지금 현재. 예, 운영까지는 괜찮은데 피지컬을 아직 좀 못 터뜨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치진 입장에서는 프로 팀이 사용하는 운영을 얼마나 따라할 수 있냐도 정말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선발할 때 그거를 지금까지 가장 잘 보여준 팀은 마레모의 팀이고. 네. 저 위로. 여기는 TX의 모습입니다. 엔조이 팀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점전 라운드, 직전 라운드하고 똑같은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돌아갑니다 지금. 네. 자기장 맞으면서 제 맞은표 집 쪽에는 TX. 여기서 차량사고 또 나오는데요. 1인칭에서 자주 나오는 그럼요. 상황이죠. 네, 팀원들끼리의 차량사고 상자와 드링크를 하나씩 두고 가는 미안하다고. 네. 이게 아저씨는 운전하기가 정말 껄끄러워요. 특히 이제 대로는 괜찮은데 저런 막 이제 오프로드 같은 지형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와 지금 유엔 이걸 사나요? 자 그냥 양쪽으로 양각 잡힌 상황인데 이거 뚫고 지금 갑니다. 빠진 판단을 와 이걸? 자 맨션이 두쪽 양쪽으로 와. 야 거의 관문소를 통과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냥 가는데요? 이거 하나죠. 예, 이거 하나죠. 기가 막히게 잡았네요. 와 이건 근데 이게 살기 힘들죠 사실. 메리타가 근데 복수했어요. 그다음이 유엔이 야 그리고 이 빠르게 지금 어디 타임이 그 먼저 도착한 선수가 잡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먼저 도착한 남 선수가. 네. 그래서 그 선수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살리네요. 와 이걸 살려요? 남. 와 이걸 이게 돼요? 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이런 게 피지컬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차량은 좀 길어서 조금 서내긴 하네요. 네. 차량은 이렇지만 물론 팀원을 한 명 살린다는 게 워낙에 또 이득이 되다 보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들어가면 그래도 살렸습니다. 아 네리타도 어쨌든 나쁘지 않았고 서로 사실 인상 깊은 장면을 한 번씩 보여준 거죠 서로. 네. 팀원들이 한 명씩 기절한 거 좀 살리면서 자 유엔 팀도 지금 4명 선수 유지 중이에요. NF 지금 이동 중입니다. 자기는 바뀌거든요. 자 여기서 벌써 이제 마레모의 팀이 사격장 그 아래쪽을 통해서 지금 자기장 원 안쪽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이에요. 네. 북쪽에 들어와 보니까 그러니까 마레모에도 중전 라운드하고 운영이 약간 비슷하고 그러니까 원더랜드가 약간 다르죠. 여기 네. 다른 오더가 나온 거죠 아까. 네. 중전 라운드에 대해 에랑겔 첫 번째 그러니까 2라운드 때 같은 경우는 밀베에서 크게 돌아서 동북쪽 라인으로 갔다면 지금 이번에는 아예 밑에 라인부터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다양한 오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번 SKT T1 그 선수 선발전에서요. 네. 자 그래서 좀 원더랜드는 초반에 펼쳐지는 그 싸움을 피하고 좀 느지막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자 이번 라운드 역시 다른 팀들 움직이는 걸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늦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더랜드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밀리터리 베이스를 파밍해주고 그 이후에 자기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크게 자기장을 네. 맞으면 돌아가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뭐 실제로 프로씬에서도 이제 뭐 콩도 레드노트도 그런 모습을 그렇죠. 많이 보여주긴 하거든요. 밀베를 거점으로 네. 하는 팀들 보면 뭐 젠지골드도 어떤 그런 식으로 네, 보여주는데 네. 일단 여기서 자, 두 명밖에 좀 없거든요. 사실 수층 열쇠이기 때문에 자 살아남기 중에 어님도 상황인데 그래 두 명 기절시키고 자 우신 선수 아직 두 명만 잡아 아 근데 뒤에서 무리수가 쏘고 있어 무리수가 네 지금 완전 난타전이에요 아 여기 총소리 듣고 난 이후에 특별같이 달려들면서 자 킬을 좀 확보하고 있는 무리수 리온 K가 팀을 시선... 버리고 도망을 네. 가는 것 같죠 네 아 백업이 안 된다라고 네.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자 손이 방어라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네.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보시면은 거점을 잡아가지고 아 위쪽 고점을 잡아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또 리온 선수 아직 혼자 남아있고 여기는 우신입니다 지금 영이 우신 선수 잡히면 좀 광탈이거든요. 어 무리수 무리수가 무리수를 네 파고팔로. 와 이거 이거는 노리고 쏜 거니면 잡기 힘들거든요. 네. 평소에 좀 감정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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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수가 무리수. 네. 네. 아, 일단 뚜렷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대 정도만 맞는다면 위험하거든요. 야, 그래도 우신 네. 혼자 남아서 좀 열심히 때리네요. 자 그래도 좀 뭐라도 하기 위한 움직임인데. 네. 그냥 순위 방어보다도 우선 지나가는 선수 한번 쏴봤어요. 손해를 많이 받고 그 뒷라인을 또 원더랜드가 크게 돌아서 가는데 이거 소리 듣는다면은 잡으러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슬템 던져놓고 지금 우승 선수 뛰죠. 또리온 선수도 혼자 있고요. 아, 일단 또리온 선수도 위치 모르고 아, 우승 선수가 먼저 봤는데 아, 이거 우승 선수 정리하네요. 제 높은 지대에 있던 우승 선수가 들어가서 잡아내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TX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마네모에가 도합 22킬, 원더랜드 19킬, 월크리 11킬, 준 팀이 10킬, 아렌 팀이 8킬이에요. 이게 도합킬입니다. 마레모에가 킬을 많이 가져갔지만 원더랜드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가져갔었네요. 그러니까 원더랜드가 많이 안 잡은 것 같은데 많이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차곡차곡 네.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킬을 기록하면서 그것도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지금 먼저 들어가면서 상대 잡아낸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원더랜드 여기는 WC 월클입니다. 야스나야 왼쪽 호수 위쪽에 있는 네, 따개비지요. 그렇죠. 네, 유명한 곳에서 월드클래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 호수 밑에 있는 웬만한 지형은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쪽에서. 워낙 핫플레이스죠. 네. 이제 원이 이렇게 잡혔을 때 많이들 가곤 하는 지형이고 알고 있어도 손쉽게 푸시하기가 어려운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이기도 하고요. 네. 차량 바퀴 터뜨리고 있고요. 네. 주유소 쪽에 있는 선수들 노리고 있는데 지금 준 선수가 계속 싸보고 있습니다. 야스나야 쪽 여기는 RK와 UN. UN이 들어오면서 저 3파트 쪽을 좀 수비하고 있는 RK가 있거든요. 아, UN도 예, 성장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대놓고 들어가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 원더랜드는 네. 와, 이게 언제 오른쪽으로 왔었어요? 빈 곳으로 잘 찾아 들어와서 네. 그 다음에 정보를 네. 확인하고 그 네. 이후에 움직이려는 생각인데 심지어 이동할 때 교전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싸우고 그냥 갔어요. 네. 네, 동쪽 라인, 야스나야 동쪽 라인을 지금 자리를 잡은 겁니다. 네. 자, 근데 와본이 서쪽 라인이에요. 마레모에. 오, 좀 이 정도면 예. 근데 이러면 붙는데요. 네, 그렇죠. 이거는 완전 붙어요. 합치는 것도 나을 수 있습니다. 둘둘 나눠 있는데 지금 차라리 한 점에 모여 가지고 그쪽 지역을 확고히 지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유소 지역을 포기하고 담벼락 네. 집으로 모이고 있는 모습. 제가 그 북쪽에는 이제 엔조이 팀이 있고 우선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이 다리를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 위쪽으로 돌아가거나. 특히 아까 이제 RK팀 같은 경우 3파트에 있었던 네. 땡겨줘야 되고 UN도 땡겨줘야 되고 땡기다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UN과 GMS이 맞붙고 여기 NF 가는데 원더랜드. 서로 좋게 좋게 가자라는 생각에 네, 지금 오른쪽이 문제예요. 아니 이번에는 이제 원더랜드가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돌파할 건지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진정한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네. 월드클래스를 만났을 때 네, 대처하는 능력. 회복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샴푸 내렸어요. 자, 연기나죠, 연기나요. 자, 가다가 좀 살아야 되거든요, 원더랜드 현재. 불이 종합이 됐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적극적인 교전을 네. 하기에는 좀 아직 자리 잡기가 애매하고요. 자, 위에 좀 MB팀이 있기 때문에 원더랜드가 결국엔 네, 가다가 지금 샴푸 선수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세 명의 선수가 자, 이 난관을 좀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자, 위로 멀리 도나요? MB팀 뒤에 바로 있습니다. 이거 살리러 가네요. 와, 놀프. 놀프. 자, 기절된 거 좀 알았고 자, 자칫 잘못하면 발이 묶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월드클래스는 오른쪽에 있는 UPS팀과의 전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원더랜드를 이제 마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살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야, 원더랜드가 차벽 세우고 그, 그 와중에 살려서 어 유엔 이거 네.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다가 뒤잡고 아 이걸 이걸 왜 안 봤죠? 태욱 하나 잡혔으면 이제 NF랑 지금 싸우는 도중에 네 여기서 태욱이 버텨줘야 돼요. 야. 태욱이 버텨줘야 돼요. 태욱이 한 명 끌어내고 또 오는 거 오는 거 이런 채 오른쪽 아 네, 시청 쪽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자 유엔 어 그렇지만 자 유엔 이제 남선수로 받아요. 잡고 그 뒤쪽에 태욱 선수까지 마무리를 하고. 살려주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아니면 여박탄 네. 하나 정도 톡 던져주고요. 백업이 뭐 아예 지금 되지가 않는데요, 지금. WE는요. 네. 저 위에서는 이제 NF와 지금 WC가 좀 싸우고 있고 NF 선수들도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지대 이 바위 쪽에 있는 WC가 좀 정리하는 그림이에요.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네. 지금 저 바위 쪽에서 아, 재미를 보고 있고요. 네, 보스 선수가 그냥 차량 타고 자, 이동을 합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리를 이미 잡고 있는 라인에서는 지금 여기는 푸시하기가 어려워서 선수들이 상대방이 자리 잡았다 싶으면 안 가죠. 안 가는 게 네. 낫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NF팀 보스 선수한테 빠지는 그림이고 엔조이 지금 북쪽 위치 도로가 쪽 능선을 잡고 있거든요. 저는 엔조이 팀도 담벼락 집에서 충분히 정보 확인하고 상대방 못 들어오게 해준 다음에 안쪽으로 네. 들어가면 되니까 이 엔조이 팀이 여기 자리 잡은 지 오래됐거든요. 어? 네. 어, 엎드려 있는 선수 힌드만 한 번만 더. 아, 잡았어요. 네. 자, 끌어내고 김호치가 잡았네요. 김호치가. 네. 자, 유엔이 어, 지금 엔조이가 무리수까지 덕라인 선수님 제거 덕구. 자, 그래서 지금 몇 명은 집에 있고 좀 여기는 좀 능선 쪽으로 나와서 싸우고 원더랜드 이동했는데 두 명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자, 이번에 좀 광탈. 아, 요거는 위험한 거 같아요. 이거 무리수. 무리수 노리고 있어요. 차에 내구도 많이 빨리 바퀴 터져요. 바퀴 터지고 마지막 2번 턴이 위험한데요. 아~ 원더랜드 못 쌓여요. 아~ 어려운데요. 네, 광탈 원더랜드 17위. 네. 어, 이번에 동쪽으로 좀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 총격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맞아요.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도 뭐 본인의 원이 아니게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안 되는 게 좀 더 라운드에 그 마레머의 팀의 운영을 보면 원이 내 원이 아니었을 때 운영하는 네. 모습이 좋았거든요. 그게 자, 본인의 실력이고요. 자, 이런 중심에 지금 마레머가 있습니다. 마레머가 과연 여기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마레머의 팀은 담벼락 집에 있다가 다시 자기장이 바뀌자마자 주유소 쪽으로 이동해주면서 그쵸.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빠른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레머가. 그리고 보시면 그 지금까지는 공격적인 위치 선정은 아닙니다만 본인의 원이 아닐 때 위치 선정을 또 공격적으로 할 때가 그렇죠. 이미 나왔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리적인 이동이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정보 취합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엔조이거든요. 북쪽 정리하기 위해서 무리수 잡아내야죠. 그럼 북쪽은 클리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지금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서쪽에는 MB팀이 있고 이 동쪽에서는 WC와 할로 두 팀이 지금 맞붙는 상황에서 자, 그나마 헤어스 안쪽에서도 기절을 했고 파스탄 살림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탑 쪽에는 한 명의 선수가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월클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위치 자체가. 마레모에 이제 주유소 안쪽에서 할 수 있는 차량을 밟고 나서 그렇죠. 사격하는 플레이. 네. 마레모에가 기본적으로는 자신감이 있네요, 선수들이. 싸움에 있어서도. 네. 저는 빼진 않고 이게 막 붙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잡아내잖아요. 네. 살릴 때 또 잘 살리고 그런 모습들이 좋죠. 군더더기가 많이 없습니다. 네.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납니다. 내려오는 거. 출발. 반격 거세요. 아 이게 왜냐면 본인이 먼저 때렸는데 지금 약간 마음적으로 약간 밀렸다는 생각을 그렇죠. 할 거예요. 내가 네. 먼저 때렸는데 내가 피지컬 그 에임 집중력, 에임 컨트롤이 좋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다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집중해야겠죠. 오 여기도 동혁. 네. 월클이 위치가 그 나이스하지 않다는 말씀 이미 드렸는데 동혁이 그 사이에 지금 잡은 거고요. 지금 무리수는 이 안쪽을 지켜내면서 다음 원은까지는 안 움직이는 게 나아요. 그렇죠. 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앞에. 높아서 네. 카노스 섹시즌 GMS가 몰아주고 있습니다. 고고싱이 좀 앞으로 GMS 푸시를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둘. 아 근데 GMS 들어가서 지금 남은 선수가 울트라나인 피치컬 싸움에서 한 명 남아있거든요. 헬멧도 없어요. 아. 노 헬멧. GMS 한 명 기절 중. 견제 한번 하고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는 게 후반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견제해주고 한 명이. 그럼 네. 뒤쪽에서 지금 유엔 팀이 걸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노리고 있어요. 아 GMS 고고 시행 확힐. 예? 자 유엔이 기대. 마지막 노리고 있는데요. 아 일단 못 잡았어요. 자 GMS 교전을 또 보고 있다. 아 이건 잡아냈고 잘 잡아냈고 그 다음에 한 명 잡았으니까 푸시하면서 그치, 이동하면서 유엔 들어가요. 정복이 던져주고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연막탄으로 벽을 세워서 이동하겠다는 생각인데 네. 아 그 전에 이미 눕고 있네요. 두 명 중에 RK 두 명 기절 중이고 여기 개활치거든요. 시간 끌리는 것 자체가 지금 압박인 상황. 유엔도 이득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손해도 좀 봤고요. 자기장 지금 오고 있어요. 네, 그 와중에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평온한 거는 뭐 지금 네. 마레모예요. 그렇죠? 마레모에는 기절해 있는 상대들 다 여기서 뺏어먹고 있고. 맞아요. 자기장 이 다음 원이 중요하죠. 이 다음 원. 옷깡패? 옷깡패가? 이거 문을 여는 것 자체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상자 한번 살려주면서 이 두 명 선수가 나갔을 때 그렇죠. 그때 뒤에서 노려주는 게 나. 이제 없어요. 구장 없어요. 이제 구장 없어요. 아 이거 없어요. 아 이거 아 일단은 왔어요. 붕대라도 여기서 붕대라도 서로 서로 붕대. 저 지금 자기장이 좀 걸쳐 있기 때문에 좀 나오는 데까지는 그렇죠.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와 이게 아 처절한데요. 진정한 깡패가 되기 위해서는 네. 기다림이 필요하네요. 잡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야 승리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이쯤에도 뭐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나왔어요. 바로 나왔죠. 이거 뛰어요. 하나, 일단 하나. 안 쓰고 뒤에 맨 뒤에 봉 선수를 들이겠다. 제가 두 명이니까 지금 붕대 감을 시간도 없어요. 붕대 감을 때 또 총을 수합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예. 야 봉 선수 때문에 이거 쏠 수도 없고 안 쏠 수도 없고 한 놈만. 네, 근데 쏠 기회를 놓쳤어요. 이미 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나와야 돼요. 아직 안 나왔는데 봉은 안 나오니 나왔어요? 봉 소리 들렸죠? 소리 들렸죠? 발소리 듣고 있고. 깡패! 쫓아간다요. 쫓아가요. 쫓아가요. 네. 같은 팀인 것처럼 차라리 그냥 붙어서 쫓아가도 되거든요. 그 자기장 그냥 안쪽까지 입장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거든요. 붕대 감아요. 일단 붕대. 상처엔 붕대죠. 야 근데 이거 너무 조금 장고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아 이건 어떻게 어차피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이거 한 명도 못 잡을 네. 수도 있어요. 킬포인트 15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소리가 근처로 가면 들리거든요. 움푸 들고 있습니다. UMP 여기서 다시 붕대 한번 채워주고. 근데 지금 팔로팀은 아예 몰라요. 네, 할로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안 봐요, 이쪽을 안 봐요. 본인이 가장 끝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는 거죠. 네. 소리를 못 들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는 MB와 MB가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좀 엔조이가 들어가서 확힐. 고은 선수까지 MB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왼쪽 정리. 네, 동혁 선수가 계속해서 뒤쪽까지 확인해 주는 건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죠. 아 결국 네. 깡패. 깡패. 잡혔어요. 기다림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과는 좋지가 못했습니다. 네, 너무 기다렸어요. 말을 걸 땐 걸어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인생의 타이밍이거든요. 네, 너무 기다렸어요.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서 잡아주면서 킬포인트라도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지금 안 된 상황이고 수리버거도 안 됐고 그렇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원래 바로 본인의 판단력, 순간적인 판단력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이런 네. 게임은. 네, 이럴 때는 사실 굉장히 힘없고 방귀 뀌는 느낌이에요, 옆 사람의. 네, 네. 약간 되게 뭐랄까 허탈하거든요. 그렇죠. 저 동혁 선수와 잼비 네. 선수가 있습니다. 뒤에, 엔조이. 엔조이는 4명 유지가 되고 있죠. 자기는 바뀌어요. 엔조이도 버티는 건 계속 좋았어요. 자, 이번 자기장 보겠습니다. 이번 교전과 동시에 지금 자기장 잡히거든요. 마레모의 쪽으로 잡히나요? 필 수밖에 없는 자기장이긴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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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마레모에는 위치가 완전 센터잖아요. 잡힐 수밖에 네. 없는 위치고요. 야 마레모에가 이번에도 굉장히 최 상위권을 맞아. 왜냐면 이거 깎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들어가면 그 안 움직여도 되고 네. 일단 이번 원에서는요. 종합 1등 들어갈 수 있어요. 차량이 있다면 아까 밟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니까 이동을 해도 괜찮긴 합니다만 굳이 산에 있는 남쪽에 있는 팀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원에서는 버티고 깎으면 됩니다. 네. 일단 RM 팀이 있는 곳으로 붙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3번에 러브맨 이번에 좀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종합 1위 기록할 수 있는 모습인데 러브앤 선수 혼자 있거든요. 야, 여기는 아랜 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소리, 지금 소리. 다른 들려요. 선수들이 백업을 해주면서 오고 있어서 네, 그렇죠. 함부로 지금 고개를 내밀 수도 없죠. 수류탄 넣어주면서 우리 팀 선수가 붙을 수 있게 러브앤 선수가 시선을 끌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2차는 터지고 압박감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네, 이게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고 우선 여기는 한 명만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소리 들리고 있거든요. 다쳤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프로힌 들어와요. 프로힌 붙었고. 네. 자, 들어오셨나요? 술탄 안쪽으로 넣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반대쪽에서 이거 자, 헬스 선수 판단 잘한 게 같이 수도 있는 타이밍이 나와서 하나 더 잘 깎아준 거예요. 이거 맵을 깎은 거죠. 지금 헬스 와 잘 쳤는데요. 헬스 몇 명이에요? 네, 지금 3명 정리. 여기 하키까지 네 순식간에 잡아냈습니다. 아, 헬스가 진짜 판단 좋았어요. 같이 수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먼저 한 발 반발 앞서 나와서 수류탄으로 견제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공간을 확보하고 뒤를 네. 잡은 거죠. 그것도 빠르게 상대를 끌어내면서 네. 시간을 좀 벌었고 자 기회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엔조이도 이제 주유소 지형에서 안 맞는 지형까지 차량을 이끌고 와서 버티고 있는 건 좋은데 이 이후에 저 주유소에 있는 마레모의 팀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빠르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마레모에를 무시하고 가기에는 오! 아 근데 이걸 뛰어야 돼서 결국에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여기서 한 번 노리는 거 아니면 네, 죽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가 맞아요. 않습니다. 다음 라운드를 계약해야죠. 다음 네. 생을 계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이는 줄어들고 있고 무리수 4명 유지 중. 무리수는 땡큐예요. 저렇게 싸워주면 무리수는 근데 무리수가 좀 보시면 주유소 안에서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맵을 넓게 쓰면 싸우거든요. 네.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지금 북쪽에서는 엔조이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할로 팀이 있는데 할로 팀은 지금 두 명밖에 없고요. 저는 아래쪽은 계속해서 교전이 펼쳐진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웃을 수 있는 팀은 마레모의 팀. 그렇죠.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는. 자, 지금 2번, 온전하게 2번 원이 중요한데 2번 원. 네, 온전하게 이거. 아, 괜찮았어요. 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앞에 있는 능선까지 마레모에가 차량을 이끌면서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맞아요. 총소리 좀 들리죠? 네. 여기서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마레모의 팀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레모에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에는 오픈된 공간이라 네. 차량이 없으면 원템을 잡기도 어렵고 1인칭이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하진 않고요. 그래서 뒤쪽을 최대한 잠궈주다가 맞아요, 맞아요. 앞에 두 명 먼저 네.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명이 따라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엔조이도 무너지네요. 이제부터는 마레모에도 안정권은 아닙니다. 약간 불리한 싸움을 좀 해줘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네 명 유지가 되는 쪽이 탑 오브 탑이거든요. 다시 방향이 있고요. 봉 선수 먼저 살리고 근데 봉 선수를 살리면은 그 뒤에는 좀 살리기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노박구 선수를. 그렇죠. 버려야 된다고 봐야 돼요. 네. 이거는. 네. 차량도 지금 다 터졌나요? 네, 일단 터진 차량을 두 대를 사용해서 일단은 이쪽에서 한번 버티고 갔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기에는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좀 위험하긴 하죠. 더구나 1층이고 여기 자 들어가고 엎드려있는 거 일단 4명 줄였는데 어휴 수직같이 들렸는데요? 자 집중해드 선수에게 3명이 쓸렸습니다. 네. 아 이거는 자기장 오고 있어서 죽어요. 가야 돼요. 근데 타봉 예, 가야 됩니다. 이거 도비 너무 죽어요. 여기서 죽어요. 맞네요. 도비도 다리 날 도비. 들어왔어요. 네. 아파요. 아파요. 지금 가는데요. 앞에 가면 안 되고 한 번 더. 아이린을 일단 버리고. 아, 이것도 아파요. 이번에 아파요. 아파요. 마지막. 아유 어떻게 됐어요. 뭔가 조선모사 같긴 한데 일단은. 자 문제는 아래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제 준 선수도 있어요? 버티기 용이고 할로 봉 발소리 발소리 있을까요? 이거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도 돼요? 자 말해봐요 잘로가 좀 뚫으려고 들어왔습니다만 여기서 자 여기 정리 좀 해주고 자 리스 주유 선수가 누웠어요? 아 노박구 선수 탈룰라 선수가 잡아주면서 네 유 정리됩니다 이러면은 마레모에가 손실이 좀 생겼습니다 네 자 할로가 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자 지금 RN 3명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래에 맵을 넓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 명을 살리게 되면은 자 여기서 마레모에도 3명이 되는데요 네. 근데 마레모에가 2번 위기를 넘기면 해볼만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쨌든 위기긴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에요 네 이싸움 중이에요 탈룰라 못 잡으면 사실 근데 힘들다고 준이, 봐야 돼요 준이 잡았어요 혼자서 숨어있던 준 자 이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준 잡았어요 준 그럼 마레모에 입장에서는 지금 그쵸. 죽어도 둘이 남았는데 네 지금 자 둘 하나 셋일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모르겠는데요? 둘 하나 셋인데 RN팀 두 명이 기절 상태라 네 아, 이게 준이 완전 고춧가루 제대로 뿌렸어요 네 이거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준이 혼자 있거든요
준이 아, 일단 걸렸고 여기서 근데 살리기도 힘든 게 마레모에가 마레모에 지금 살리는 거 지금 예, 총소리 들었거든요. 네, 일단 자, 탈루나 잡아냈고 자 탈루나 정리됐고 이렇게 되면 한 명 남았습니다. 헬스 헬스 혼잔데 자 이렇게 되면 마레모에 한 명 못 살리죠. 1대2죠. 야 마레모에 지금 와. 이번에 치킨 갈아요. 그렇죠, 푸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절한 네. 선수를 살리는 타이밍을 준 것보다는 자 기절한 선수 정리 됐어요. 잡았어요. 네. 죽었어요. 방금 죽었어요. 혼자 남았어요. 헬스 혼자 남았어요. 네 헬스 혼자 남은 상황에서 네. 위치를 알기 때문에 양양 아~ 마레모에 마레모에 우승. 아 확실히 마레모에가 실력자들이에요. 실력자들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유소 라인에서 나올 때 아 이거 이제부터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기를 어쨌든 계속 관리해주는 모습, 네.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론 준 선수가 중간에서 잘 잘라주고 있죠. 네. 거의 키플레이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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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레모에가 1등, 그 RN이 2등, WG가 3등, 유현이 4등, 거기다 탑오브탑이 5연 랭크가 됐습니다. 오늘 이번 세 번째 라운드 대결에서는 원더랜드까지 광탈했기 때문에 종합 1위는 이렇게는 마레모에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라운드가 지금 종료가 됐고요. 자, 마레모에가 세 번째 라운드 끝에 1위에 올라섰습니다. 잠시 후에 네 번째 라운드 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